오늘 3월 7일이고요. 이렇게 찔레나무에다가 옆에 갖다 놓은 아주 고가의 장미 접목을 할 건데, 오늘은요, 삭아접, 눈접 중에 삭아접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찔레의 하단에요. 하단에 접을 붙일 곳에 대각선으로 일단 들어가고요. 자, 이걸 잘 보십시오.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갑니다. 이렇게 깎았어요. 네, 이런 식이 됐습니다. 네, 보이시죠? 아래쪽에는 대각선으로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는 비스듬히에서 깎아 내려갔습니다. 여기다가 접눈을 조제를 해서 끼워 놓으면 되는 거예요. 네, 접수도 마찬가지로 이 눈의 하단 부분을 대각선으로 들어가고요. 대각선으로 들어갔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실까요? 대각선으로 들어갔고요. 자, 초점 맞았죠. 그 다음에 눈의 위쪽서부터 비스듬히 깎아 내려갑니다. 비스듬히 깎아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딱 띄워져요. 이런 식으로 띄워졌죠. 띄워진 거를 조금 전에 찔레의 자리를 마련해 놨죠. 요 접수가 들어가게 조제를 해 놓은 곳에 끼워 놓으면 되는 겁니다. 이 접수를요, 찔레에 끼워 놓습니다. 찔레 요 부분에. 자, 끼워 놓았어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딱 장착이 됐습니다. 아래쪽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. 비스듬히 깎았으니까. 좌우측이 지금 정확히 맞았어요. 그래서 이 삭아접의 좋은 점이 이렇게 정확히 맞힐 수도 있고요. 어느 한쪽이 안 맞아도 한쪽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. 이것도. 네, 그래서 요 눈접, 변형된 사과접, 이 눈접은 봄, 여름, 가을 아무 때나 다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장미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수종에도 이 사과접을 쓰면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됩니다. 특히 그 핵과류들, 속에 단단한 그 핵을 가지고 있는,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 과일 종류는 이 눈접이 아주 그 잘 돼요. 자,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테이핑을 하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끼워 넣는 겁니다. 아주 잘 됐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아주 이게 뭐 맞힐 이유도 없이 아주 그냥 끼워 넣으면은 그대로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. 이건. 네, 그러면은 테이프를 감습니다. 네,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. 네, 이게 지금은 순이 나와 있지만 원칙으로는 순이 안 나왔을 때가 더 좋은 겁니다. 그리고 녹지 접목을 했을 때도 이런 그 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가지고 하고 입자루를 하나를 남겨놓는 거예요. 그 입만 타고 입자루만. 네,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해주시면 되고요. 이거는 지금 부득이하게
새순이 조금 나왔을 때 한 거니까 이래도 이거 100% 활착이 됩니다. 오늘 보신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과즙 보셨고요. 다음번에 바로 요 다음 영상에는 눈접 중에서 티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티접은 우리가 옛날에 그 농업 시간이 있었어요.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많이 배운 게 티접이었습니다. 약간 뭐 번거롭지만 그래도 옛날에 하던 방법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번째로는 깎이접이나 쪼개접 보여드릴 거고요. 찔레에다 이렇게 장미 접목을 했는데 한 품종이 아니고 여러 품종을 하면 찔레 한 나무에서 여러 품종의 제각각 다른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위쪽에도 예를 들어서 깎이접 같은 걸 또 다른 품종 해놓으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해놓으면 여러 꽃을 한 나무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.